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이 이렇게 성장을 해가죠. 그런데 기도도 우리들이 성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기도가 성장하는 기도인가? 저는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서 신앙이 성장하면서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되면 기도도 우리들에게서 인격적으로 바뀌어 간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은 기도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잘하기를 원하세요. 이 기도도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느냐에 대한 부분일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필요가 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일까요? 아니요, 우리는 필요를 기도합니다. 이런 예화가 있어요. 어떤 꼬마 아이가 얼마나 말썽을 부리는지 엄마가 애를 혼내고 벌로 너 이번에 소풍 못 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를 보니까 계속 소풍 날짜가 다가오는데 부모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얘야 이번엔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소풍을 가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앙 하고 울면서 엄마 늦었잖아 내가 내일 비 오라고 기도했는데 늦었잖아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런 생각을 그 기도가 옳은 기도는 아니다. 얼마나 이기적인 기도인가. 가만히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의 원하는 것들, 우리의 소원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것이 인격적인가 아니면 이기적인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기도는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뢸 수 있는 것이지만 기도의 목적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기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